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웃음건축에서 제안하는 갤러리 스타일 안방편인데요. 기본적인 스펙은 거실과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은 특별하게 안방만큼은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깔끔한 게 좋다 하시면 거실 스펙 그대로 안방을 하셔도 무난하게 디자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은 특별한 안방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 도어를 좀 특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형태의 지금 ABS 도어와 문선 몰딩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안방만큼은 도어를 슬라이딩 도어에 간살 도어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목수분들을 통해서 제작을 한 거고요. 위에는 보시다시피 필름지로 마감을 했는데 필름지에서도 약간 브러쉬 느낌이 나는 실제 무늬몽 느낌에 가까운 필름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필름지 넘버는 저희가 같이 여기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딩 도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은 핵심은 레일인데요. 이 레일을 또 이렇게 완전 고급형 레일로 가게 되면 레일값만 가격이 한 70에서 80만원까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구하기 쉬운 레일과 바닥을 고정하는 촉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제품을 쓰시면 무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은 위쪽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좀 미적인 부분이 떨어지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 무만큼은 포인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닥부터 정말 천정까지 끝까지 가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줘야지만 이 문 자체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래서 레일을 이 아예 천정에 삽입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일을 노출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천정에 삽입해주는 것이 슬라이딩 도어를 만드는데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 도어의 사이즈를 되도록이면 바닥부터 천정까지 큰 형태로 해줘야지만 전체적인 이 도어 전체의 느낌이 좀 멋있고 압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도어를 제가 이 통에 들어갈 텐데 한번 이쪽에서 잠깐 봐주시면요. 이 디자인에는 지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바로 뒷면에 보여지는 침대 헤드 쪽에 들어간 이미지월과 이 도어의 재질을 동일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특별한 문을 통해서 한번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 옆에 측면을 보시면요. 여기 벽면과 일자로 된 일자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손잡이만큼은 살짝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손잡이가 없어도 보시면 밖에가 간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냥 밖에서 이렇게 당길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렸을 때는 전체 개구부가 다 전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있는 형태의 도어로 내부로 들어오게 돼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실하고 한번 이게 두 개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은 조명 색상 자체가 주광색과 주백색을 많이 활용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약간은 하얘 보이는데 여기는 보시면 전체적인 색상 자체가 정구색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은 화이트 벽체 저희가 썼던 개나리 벽지에 바닥은 똑같이 동화 나투스진 바닥재를 썼고요. 천정도 역시나 무몰딩으로 시공을 하고 바닥도 보시면은 30mm 평몰딩으로 걸레바지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도어는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은 똑같이 필름 마감을 해서 안쪽에서 봤을 땐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냥 슬라이딩 도어로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큰 어떤 대형 도어가 입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더 포인트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거실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동일한 스펙대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측면에 있는 이 바로 이미지월이라고 하는 이 벽체 하나 때문에 이 공간의 느낌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안방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침대가 들어가고 헤드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고급스럽게 연출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쪽에 있는 그 간살 형태를 그대로 연출을 해서 이 음각이 지게끔 해줬고요. 바닥 이 하부 부분, 약간의 턱이 생긴 부분에서 간접 조명을 벽에다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 음각진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면서 실제로는 좀 멋진 공간, 좀 약간 벽체가 그냥 도배만 되지 않고 쭉 펼쳐진 형태의 느낌이 약간 리조트 느낌도 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자인의 핵심은 첫 번째는 바로 이 벽체를 간살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간접 조명이 전체적으로 비춰줌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좀 화려하게 디자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부로 내려오면 하부는 굉장히 단아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침대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은 침대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지주 선반이 두 개가 계획이 됐고요. 각각의 침대 공간에서 왼쪽 오른쪽에 각각의 독서등과 보시면은 조명들이 다 컨트롤 되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간접 조명, 이건 전체 조명, 그 다음에 이 독서등 같은 경우 요게 달려있는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 같은 거 할 수 있는 충전기도 바로 물려놨고요. 이런 형태들의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지만 해놓음으로써 전체적인 공간이 확 살아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한번 보시면요. 반대편 계획도 조금은 재밌는데요. 공간이 이렇게 넓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은 붙박이장 구간과 이게 화장대 구간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장대는 그냥 기성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은 이 화장대 공간에 별도의 조명 계획, 그 다음에 옆에 그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거 쓸 수 있는 이 콘센트 계획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부분은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스위치나 콘센트 같은 거는 다 융제품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로 기획을 해서 보통 도어가 열리게 되면 공간 활용이 좀 줄어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슬라이딩 형태의 붙박이장이 보시다시피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의 색상은 화이트보다는 전체적인 이 공간은 우드 컬러를 사용한 공간에다가 조명도 전구색을 썼기 때문에 조금은 베이직한 색깔을 붙박이장 계열에 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천정 부분 보시면요. 조금은 특별한 라운드형 간접 조명이 보일 겁니다. 거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브 조명과 코니스 조명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이제 천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브 조명 형태로 좀 은은하게 펼쳐지는 조명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간접 조명 형태를 많이 활용하면은 전체적인 공간이 좀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방 인테리어 편에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다른 것들이 아니고 어떤 이런 이미지 월로 공간에 좀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그 외에 어떤 침대가 들어간 섹션, 붙박이장, 그 다음에 화장대가 들어간 섹션들도 계획을 해서 멋있게 공간 계획을 한다면 지금처럼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건축에서 이번에 갤러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어떤 디자인의 어떤 스타일을 저희가 공개하고 이거에 대한 스펙들을 하나하나 같이 다 공개하면서 노하우까지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공간을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신 정보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갤러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 내용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